안녕하십니까 LX 로그인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남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김경엽 GM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 측량 성과를 가지고 품질을 검수하는. 네, 아무도 다 인터뷰할 때 뭔가 내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지 왜? 현실적으로는 마무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저기 보시는 게 저희 경남지역본부입니다. 저희 경남지역본부고 저희 본부에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약간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저희 본부 연못에 금붕어가 있어요. 항상 사무실에서 일하기 싫을 때 맨날 금붕어 밥 몰래 주러 옵니다. 3층 제가 공간정보사업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선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그 성과 데이터 제가 품질 검수를 좀 해야 돼가지고 검수용 데이터를 취득하러 제가 지상 라이다 측량을 아마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제 나가기 전에 좀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그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측량 장비나 기타 물품들 이렇게 넣고 있어요. 제가 쓸 거는 지상 라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다 장비인데 거치해서 쓰는 그런 지상 라이다 장비입니다. 그래서 라이카사에서 만든 P40이라는 제품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3차원 측량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이제 보통 교량, 구조물 이런 야외에서 큼지막한 애들 할 때 하는 거고 전국 지역 본부가 다 한 대씩은 구비하고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다 온 사이에 몇 분이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직원 인터뷰를 한번 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지역 본부 공간정보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룡래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웃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실 분위기를 항상 이끌어가는 저희 MZ세대 주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사실적으로는 합니다. 마무리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지금 편집하시는 거죠? 이거 약간 네, 네. 네 하고 과장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잘 편집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경남 공처 드론 맵을 하고 있는 석지옥 주임입니다. 네. 경협 주임은 진짜 저랑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저희 사무실을 재밌게 밝게 해주는 가장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근데 뒤 아무도 다 인터뷰할 때 뭔가 내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지 왜? 다 항상 웃기기만 하다 그런 거죠. 광대니까 저희 사무실이 광대입니다. 그래? 네, 하트 약간 이거 맞냐 이게 지금? 이제 측량 준비도 마쳤으니까 이제 좀 문서 작업을 좀 하다가 좀 시간 되면 좀 측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디지털 트윈 데이터 검수를 위한 제 라이다 측량을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임직원 여러분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장비까지 다 챙겨서 이제 저희가 나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3선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지금 임시 센터인데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하고 그리고 홍보관을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측량 나가기 전에 점심을 먹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난 그거 좀 신경쓰인다. 우리가 이제 사투리 쓰자고. 난 최대한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사투리 엄청 썼다고 생각했지. 형 오늘 내내 사투리였어요. 그래? 난 진짜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저희가 점심을 오리탕으로 맛있게 먹고 측량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장비를 내리고 가시죠.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됐는지 저희가 검수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이제 돌아오는 게 어떤 걸까요? 빛이 이렇게 추가된 게 반사되면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벽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기계가 위치한 360도에 대한 3,000원 정보를 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넘어와가지고 이왕이면 좀 검수용 데이터가 많으면 좋아가지고 영역을 넓게 촬영을 하려고 지금 다시 설치해서 지금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교차로는 저희가 촬영이 좀 끝난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공장 건물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이제 좀 잘 구축이 됐는지 한번 검수를 해보려고. 저희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방산업체 이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측량이나 이런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원래 보통 이렇게 받고 제가 측량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측량한 데이터를 저희가 후처리해서 저희 디지털 트윈 데이터 검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버실로 일단 장비를 들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찍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검수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일단 잘 들어옵니다. 측량 성과를 가지고 품질을 검수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이런 데이터 자체의 그런 품질까지도 저희가 검수를 해서 저희가 구축하는 데이터가 실제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품질을 관리를 하는 게 주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릴 제 업무는 경남지역본부 사옥 디지털 트윈 구축을 제가 했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 3차년도 때 그런 사업 계획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게 아까 보셨던 그 홍보관 가설계한 안인데요. 이렇게 만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차년도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내부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오늘 그 데이터 검수랑 이런 다 끝냈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그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막상 쉽지가 않네요.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업무를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LXTV 구독과 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도장을 찍겠습니다.